사도세자의 아들이죠. 정조대왕. 체질이 더위를 많이 타는 화병 체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인삼 매니아였거든요. 추위를 많이 탔고 인삼을 굉장히 좋아했던 왕이었다고 한다면, 정조는 반대로 시호라는 약초를 즐겨 먹은 왕으로 유명해요. 의관들의 처방까지 정말 일일이 점검하면서 열받는 약재 다 빼빼빼빼 철저하게 삼가해왔던 그런 대왕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보면 그 정조의 독살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정조가 경옥고를 먹고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니, 경옥고 좋은 약인데 그 약 먹고 왜 죽어? 화가 체질적으로 많은 정조한테는 경옥고에 들어있는 인삼이 오히려 보약이 아니라 독으로 작용했는 거죠. 화병, 스트레스, 신경성 질환에 많이 쓰이는 약초 바로 시호입니다. 화병에 걸린 사람들 보시면 가슴에서 열불 난다, 열기둥이 올라와요. 그 열 때문에 어떻게 되죠? 입 마르고 눈이 뻑뻑하다든지 밥맛 없고 두통, 이런 증상 많이 호소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 열을 꺼주는 약이 바로 시호입니다. 8월하고 9월경에 노란 꽃이 피는 이 시호는 높이가 한 40에서 70cm 정도 돼요. 줄기 잎은 바늘 모양으로 뾰족뾰족하게 생겼고 열매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9월이 되면 그 있고 그 열매가 한 35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줄기를 보면 뿌리 줄기, 이 시호는 뿌리를 약으로 사용하는 약인데 캐 보면은 이렇게 막 덩이 뿌리, 알뿌리가 아니라 깡마른 뿌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뿌리 같으세요? 꼭 줄기처럼 가늘고 얇잖아요. 알뿌리가 아니면 영양분이 많이 저장이 안 됩니다. 얘는 마른 뿌리에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가벼운 약초들의 성격은 주로 몸의 안쪽보다는 몸의 바깥쪽으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아래쪽보다는 주로 상체 쪽, 위쪽으로 그 약효의 적응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생긴 열, 이게 머리로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런 열을 꺼주는 역할을 하는, 꺼주는 거 맞는 것 같아. 역할을 하는 약초가 바로 시호입니다. 우리나라 고산지대에서 자생하고 있고, 성미는 고신, 미한, 무독. 그러니까 쓰고 맵고 찬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맡아보면 약간의 방향성이 있는 약초입니다. 주로 이제 두 가지, 간하고 담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간, 소간, 해울, 간에 울결된 거를 풀어주는 그런 약을 하거든, 그런 작용이 있어서 뭐 스트레스 받으러서 생긴 두통, 목현, 어지럼증, 발열, 이명, 흉협, 이런 증상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담의 병이 있는, 담병이라고 하는 세 가지 증상이 있어요. 한혈이 왕래, 열났다 더웠다, 입이 쓰고 인건, 말라요. 국어 인건이라고 그러고, 흉협고만이라고 해서 그득한 그런 증상, 흉협고만, 국어인건, 한혈왕래, 이런 증상을 치료하는 주약이 바로 이 시호예요. 그리고 이 얘는 맛을 보면 표정이 쓴맛이잖아요. 이 쓴맛이 있다는 거는 염증을 없애주는 작용을 합니다. 정말 이거 맛보았을 때 기침이 기침이 날 정도로 굉장히 쓰거든요. 몸의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다스려주고, 목이 건조하고 분노로 열이 막 오르고 혈압 오르고 충혈되는 것,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시호라는 약초예요. 이게 법제라는 과정, 그러니까 어떤 수치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호입니다. 생으로 사용할 때는 입이 쓰고 목이 건조한 증상, 열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증상에는 생으로 사용을 하고요. 또 내상으로 인한 증상, 예를 들어서 옆구리가 그득하다든지 이럴 때는 술에 볶아서 주초한다고 얘기를 해요. 또 밀고 꿀에다가 이렇게 재워가지고 쓰는 그런 법제법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몸이 약한 사람이 위화수라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밀고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보약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생김새는 어떤 거일수록 좋냐면 쥐꼬리, 섬이와 같이 쭉 빠지고 긴 것일수록 좋고, 색깔을 봤을 때 황적한 색깔,
누르스름하면 붉은 색깔이 좋습니다. 이 끝에 있는 노드는 버리고 사용을 하고, 평소에 화가 막 잘 나는 분이라면 시우차를 저는 권해드려요. 현대 양리학적으로 이 시우는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트리프판을 잘 조절하는 행복 호르몬을 생성해준다는 그런 논문이 발표될 만큼 뇌의 흥분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시우차 드시면 좋겠잖아요. 시우 20g 이거를 물 500cc에 달여가지고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상복하시고, 우리가 막 화내고 신경 많이 쓰다 보면 그런 사람일수록 뒷목이 뻣뻣해요. 근육이 잘 뭉칩니다. 어깨 아파요. 신경성 고혈압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열 내리니까 구내염 자주 잘 걸리시는 분들에게도 시우차 좋습니다.